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재개발 상가 매입으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결국 사퇴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어제는 무주택자의 노후 대책 투자였다며 버텼지만 결국 하루 만에 불명예 퇴진했습니다. 하지만 김 대변인은 떠나는 마당이라면서 아내가 남편 몰래 매입했다는 점을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로서 처신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손영일 기자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오전 출입기자 카톡방에 1,364자의 사퇴문을 올렸습니다. 김 대변인은 너무 구차한 변명이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떠나는 마당이니 털어놓고 가겠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 대변인은 아내가 저와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제가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경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내가 내 집 마련에 대한 남편의 무능에 질려 있었다며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수가 부동산 중개를 했고 아내가 김 대변인 몰래 2억 원 가량의 계약금을 내고 가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명에도 반응은 차갑습니다. 떠나면서도 아내 탓, 결정 장애 탓을 했습니다. 국격 분쇄기 대변인다운 변명입니다. 친서민 코스프레에 편향된 시각으로 과거 정권 비판만 하던 현직 기자 출신 김의겸이 청와대 들어온 지 고작 5개월 만에 한 짓이 26억 원짜리 재개발 부동산 투기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측에도 우려를 전달을 했고요.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 대변인은 임명된 지 14개월 만에 물러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어제까지만 해도 잘못 없음을 호소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기가 아니었고 그 일도 아내가 한 일이라고 설명했다는 후문입니다. 청와대 기류 어제는 오락가락했지만 오늘 아침 사퇴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원아 기자입니다. 투기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어제 오전 김의겸 대변인은 해명하느라 바빴습니다. 청와대 기자실을 찾은 데 이어 상관인 윤도환 국민소통수석과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잇따라 상세한 소명을 했습니다. 더 이상 전세 사리가 싫어 노후 대비용으로 25억 원 재개발 상가를 빚을 내 샀다는 겁니다. 아내가 자신 모르게 한 일인데다 투기도 아닌 만큼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는 후문입니다. 청와대 기류는 요동쳤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는 사퇴 불가피론이 힘을 얻었지만 저녁이 되자 당분간 여론을 지켜보며 버티자는 의견이 제기된 겁니다. 일부 행정관들은 김 대변인에게 힘내세요라는 응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투기 논란은 물론 대출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청와대 정무라인이 나섰습니다. 비판적 여론을 실시간으로 살핀 정무라인은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사퇴 불가피란 최종 의견을 냈습니다. 재산이 공개된 지 35시간여 만에 사퇴한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를 떠나기에 앞서 기자실을 찾았습니다. 친분이 있는 기자들과 농담을 나눴지만 국민을 향해 죄송하다는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지만 그를 향한 비판은 오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보면 왜 비판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가 간추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의 10억 원 은행 대출을 두고 논란입니다. 1억에도 벌벌 떠는 시민들은 눈물만 납니다라는 등 특혜 대출 의혹을 제기하는 글이 이어집니다. 지난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며 은행 대출을 규제하면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반감이 더 커진 겁니다. 하지만 대출을 해준 은행은 특혜는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문제가 없다는 게 입장인 거죠? 아니, 맞습니다. 네. 요즘은 대출이 지연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당시 규정에 따르면 상가를 담보로 시세 7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에 따른 것이란 겁니다. 관리비만 내는 청와대 관사로 온 가족이 이사해 이전에 살던 전셋집 보증금을 활용한 관사 재테크도 비판 대상입니다. 청와대 관사는 집이 멀어 출퇴근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부 직원들에게 제공됩니다. 그런데 김 대변인의 이전 전셋집은
청와대에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긴급하게 청와대 업무를 보는 고위직 인사들에게 배당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걸 이용해서 김우겸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25억 원짜리 상가를 사면서 제 나이에 전세 살고 싶지 않았다는 김 대변인의 해명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네, 청와대 대변인이 투기성 부동산 거래로 사퇴하면서 그 불똥이 부동산 논란을 일으킨 장관 후보자들에게 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 장관 후보자는 유독 청문회 때 부동산 문제로 질타를 많이 받았었죠. 김철중 기자입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아들의 황제 유학 의혹에 해명했지만 오히려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제 소득이 한 1.5억 정도 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전세 자금을 올렸습니다. 전세비 올려가지고 아들 유학비 대고 있고 이게 지금 듣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허탈감이 들겠습니까? 포르쉐와 벤츠를 타는 장남의 유학생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올렸다는 겁니다. 집 두 채와 분양권을 보유했던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직전 딸 부부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했습니다. 딸과 사위에게 동시 증여하는 방법으로 세금 2억 5천만 원을 아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위도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주역구인 용산에서 재개발 딱지를 사 아파트 두 채와 상가 한 채 분양권을 얻었습니다. 용산 재개발 16억 원을 포함해 전체 부동산 투자로 30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세 차익을 많이 봤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 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투명해지자 인사검증을 맡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네, 관련된 얘기 정치부 강지혜 기자와 계속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김 대변인 물러났는데 오늘 출근은 처음에 했었습니까? 네, 김의겸 대변인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네.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입장문을 보시면 아내가 상의 없이 내린 결정이라며 부동산 매매 논란을 아내 탓으로 돌렸고 시세 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 이런 농담까지 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오늘 점심을 문재인 대통령과 먹었는데 문 대통령이 앞으로 어디에 사냐 이렇게 걱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춘추관에 들러 기자들과 인사하면서 어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해명과 농담을 좀 섞었는데 국민을 향한 사과랄까 그런 말은 없었습니까? 네, 입장문 총 1,364자였는데 네. 사과는 없었습니다. 네. 본인의 사퇴를 밝히는데 김의겸이라는 이름 석자도 없었고 까칠한 대변인 드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지금 쭉 설명대로라면 어제까지는 개인적인 일로 손을 그었습니다만 스스로 본인이 거취를 정한 것처럼 들리네요. 실제로도 그랬습니까? 김 대변인이 마음속으로 언제 사퇴를 결심했냐 이것까지는 알기는 어렵습니다. 네. 하지만 드러난 것들만 놓고 보면 김 대변인은 어제까지만 해도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 적극 소명을 했습니다. 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물러날 일도 없다. 이런 건데요. 하지만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여당으로서는 여론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청와대에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며 사실상 사퇴시켜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자진 사퇴 형식으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청와대도 바로 사표를 수리했는데요. 나는 집도 절도 없다 그랬거든요. 김의겸 대변인, 앞으로는 어디서 묵는지 이런 것들은 좀 결정이 돼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16억 원 빚을 내서 상가를 산 만큼 한 달 이자만 450만 원 정도 내야 하는 상황인데 이것부터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청와대 근무하다 퇴직한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개월 동안 기존 월급이 그대로 지급됐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이 관행을 없앴습니다. 또 청와대 관사도 민간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김 대변인은 사표가 수리되면 월급도 더 못 받고 관사에도 더 머물 수 없습니다.
저 대통령이 결정 빨리 내렸는데 사실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 한 사람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지 말지를 정해야 하는 장관 후보자 7명이 같이 엮여 있잖아요. 자, 시민들의 생각, 여론 굉장히 민감하게 청와대가 볼 것 같은데 직접 좀 확인을 해보셨죠? 예,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정작 네. 정부 고위 인사나 장관 후보자들이 여전히 부동산 재테크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장전입도 이제 돈이 있어야지 위장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식들을 위해서 위장전입은 꼭 불법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야기는 하는데 정부가 없었다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런 정부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을 했고 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지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7명의 결정, 이번 주말쯤 가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정치부의 강지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공개한 6년 전 3월 일정표입니다. 점심은 고엽제 단체와 먹고 오후엔 황교안 법무장관을 만났다고 돼 있죠. 그런데 선관위에는 다르게 신고했습니다. 그 바람에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자의 2013년 3월 13일 일정표에 등장하는 여의도의 한 중식당입니다. 박 후보자와 고엽제 전후의 임원들이 점심 식사를 한 곳으로 적혀 있습니다.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은 오후 4시 40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는 황 장관과의 오찬에 42만 원을 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식사한 기억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당시 식사를 한 사람은 고엽제 전후의 구로 지회장이자 박 후보자 지역구 주민인 김모 씨였습니다. 아니 지역구 관리죠. 뭐 지역구에 신경 좀 쓰시고 그런 얘기지 뭐. 박 후보자가 지출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고 지역구 주민에게 밥을 산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을 피하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를 했는데 이게 곧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들어가는 이 자충수에 빠진 것이지요. 박 후보자 측은 법 위반 의혹에는 말을 아끼면서 당시 황교안 장관을 만났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에서 언급한 김학의 동영상의 출처도 연일 논란입니다. 박지원 의원이 경찰에서 입수했다는 시기와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보한 시점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최지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와대의 김학의 법무부 차관 내정 발표 닷새 뒤인 지난 2013년 3월 18일 경찰은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 첩보를 파악하는 단계에서 내사로 공식 전환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동영상을 확보합니다. 당시 경찰 수사팀 고위 관계자는 동영상을 처음으로 확보한 건 2013년 3월 19일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서 동영상이 담긴 USB를 제출받았다고 말했습니다. USB에는 김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 파일 하나가 들어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원본 영상을 다시 촬영한 저화질 동영상이어서 이틀 뒤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는 겁니다. 앞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김학의 동영상이 담긴 CD를 경찰에서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3월 초에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CD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를 그리고 사진을 입수를 했어요. 경찰 수사팀이 동영상을 공식 확보하기 전에 경찰 고위 간부에서 CD에 담긴 동영상을 받았다는 주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 대한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사단장은 여환섭 청주지검장입니다. 독한 수사로 정평이 난 검사입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세 번째 수사는 검사 13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수사단이 맡게 됐습니다.
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이른바 특수통으로 꼽힙니다. 현대차 그룹 비자금 사건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맡아 기업 총수들을 수사했습니다. 또 공사장 브로커로부터 경찰 간부들이 뇌물을 받은 한바비리 수사 때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했습니다. 치밀하고 집요하게 수사한다는 평가를 받아 독사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수사력이 출중한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 강직함이 인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수사단은 원칙적으로 수사 내용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수사가 끝나면 검찰총장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점검위원회를 소집해 수사가 적정했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무일 총장은 서면 지시를 통해 수사 대상으로 과거사위원회의 수사권고 사건과 관련 사건을 명시했습니다. 세 번째 수사에 착수하는 수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지휘부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관련 의혹들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5년 만에 재조사를 받게 될 김학의 전 차관도 검찰 수사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사정비서관을 지내고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도운 검찰 출신 변호사가 김 전 차관을 돕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률 조언을 받는 인물은 이재순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하진 않았지만 오랜 친분을 쌓아온 이 변호사와 최근 긴밀하게 소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을 지낸 이 변호사는 지난 2005년부터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1년 반 동안 사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법률 멘토단으로 활동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 법대 동기인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같은 법률사무소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를 맡았던 박영수 전 고검장과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와 박 전 특검은 1990년대 초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가 정식으로 변호를 맡으면 현 정부 인사들과의 친분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어 전면에 나서는 대신 물밑 조력자로 남을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수 정준영과 승리 등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모두 23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대화방 참여자들은 16명이었는데요. 불법 영상물 유포를 지적하거나 말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공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최종훈 씨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유포한 카카오톡 대화방은 모두 23곳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대화방에는 16명이 참여했고 동영상과 사진을 올린 7명은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을 만들거나 1대1 대화방에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영 씨는 모두 13차례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불법 유포한 혐의로 입건된 7명 가운데 다른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건 무마를 위해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하려 했던 최종훈 씨도 다시 소환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최 씨 등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 총경의 부인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이렇게 불법 동영상을 찍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 씨는 오늘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정 씨가 경찰 소환 직전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져 증거인멸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가수 정준영 씨가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증거인멸 조작 시도하셨습니까? 정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구속 8일 만입니다. 정 씨가 경찰 수사에 앞서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 씨가 불법 촬영물 유포 의혹이 언론 등에 보도된 직후 미국 LA에서 방송 촬영 중 휴대전화를 버린 겁니다. 당시는 정 씨의 경찰 소환이 임박한 시점이었습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체 대화방 참여자 박모 씨가 기존 휴대전화를 버리고 새로 구입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가 경찰에 제출한 휴대전화 3대 중 한 대도 공장 상태로 초기화돼 데이터를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정 씨가 경찰이 이미 확보한 것 이외에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흔적을 없애려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밝혀지지 않은 불법 영상 촬영이나 유포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권영입니다. 네, 한 달 전 에이드리언 홍창 일행이 습격했다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홍창 일행이 습격할 당시에 초소형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드리드에서 동정민 특파원입니다. 마드리드 중심가에서 벗어난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북한 대사관. 습격을 당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스페인 경찰차 한 대와 경찰 두 명이 24시간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찰은 습격 이후 경계를 한층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취재진이 나타나자 북한 대사관 건물 2층 테라스에서 직원으로 보이는 한 남성이 잠시 밖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2m가 넘는 높은 울타리에 가려져 내부는 거의 보이지 않고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스페인 수사당국은 에이드리언 홍창 일행이 습격 당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전을 지시하고 자금을 대준 사람들에게 보여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계획돼 있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 자료에 관심이 많은 게 미국의 FBI고 나중에는 스페인 정보당국도 굉장히 필요한 자료입니다. 스페인 유력 일간지 엘파이스는 수사당국이 북한 대사관 근처에서 홍창의 이탈리아 운전면허증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수사당국은 홍창이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와 관계가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네, 국가정보원이 반북단체인 자유조선의 실체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 건데요. 하지만 미국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맞다 아니다 국회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을 습격해 얻은 정보를 미국 FBI에 넘겼다고 주장하는 자유조선. 국정원은 자유조선을 실체가 있는 조직으로 보고 스페인 당국과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국회 정보위원들이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이 일부 포함된 문제에 대해서는 스페인 당국과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유조선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말레이시아 대사관 낙서와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깨기 등 실질적인 행동이 있어 실체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자유조선과 미국 정부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걸 양해해달라 이런 거죠. 국정원은 한 언론이 보도한 104곳의 북핵 리스트에 대해선 정부가 파악하는 것과 숫자와 지명이 모두 다르다고 보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우리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 보유 국가가 됐습니다. 세계에서 8번째입니다. 대당 1천억 원이 넘는 스텔스 전투기 F-35 두 대가 대한민국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F-35A가 활주로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기체엔 태극마크와 함께 우리 공군을 상징하는 ROKAF란 글자가 선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미국 애리조나에서 출발해 태평양을 가로질러 온 기차로 F-35 두 대가 대한민국에 공식 인도됐습니다. 공군은 올해에만 10여 대, 내후년까지 모두 40대의 F-35를 들여와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 세계에서는 여덟 번째 스텔스 전투기 보유국이 됐습니다. 방공망 제압 같은 그런 그 전면전을 각오한 작전을 하지 않고도 은밀하게 전밀 타격, 핀포인트 타격만으로 핵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죠. F-35 도입으로 우리 공군의 작전 능력도 획기적으로 바뀝니다. 북한군의 레이더를 피해 은밀히 접근해 지휘부가 숨은 지하 벙커나 핵시설 등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F-35 한 대가 무인공격기 6대를 지휘하며 합동 전투를 벌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은 F-35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괴리 호전광들은 레니온이 미국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를 8대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북한은 지난달에도 F-35 도입은 판문점과 평양선언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북한을 의식해서인지 오늘 행사엔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도쿄에서 열린 걸그룹 트와이스 공연에 5만 명의 관객이 몰렸습니다. 최악의 한일 외교 관계도 한류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도쿄 김범석 특파원입니다. 가꼬이 부분도 가와이 부분도 소나에てる とこが 好きです. 사랑해. 공연 시작 6시간 전부터 관객들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젊은 층뿐 아니라 부모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やっぱ毎日車でも CD流れてて歌もこう自然と耳に入ってくるようになってそしてこう自分も知らない間に口ずさむように 트와이스가 일본 전국 3개 도시 동투어를 열었고 그중 꿈의 무대라 불리는 도쿄돔 공연이 오늘 열려 5만 명이 몰렸습니다. 한국 걸그룹의 도쿄돔 공연은 2014년 소녀시대 이후 5년 만이고 한국 가수로는 지난해 11월 방탄소년단 이후 4개월 만입니다. 혐한 등으로 식었던 한류의 인기는 2년 전 트와이스의 히트곡 TT가 유행하면서 재점화됐고 제3의 한류 붐이 일면서 얼어붙었던 도쿄 내 한인타운도 점차 활기를 띄었습니다. 한류가 시작된 지 이제 16년, 7년 정도 됐는데 지금도 새롭게 새로운 세대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붐이 아니라 정착돼 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정치와 문화를 분리해서 보는 일본 SNS 세대들의 한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네, 방글라데시의 22층 빌딩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25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유리창을 깨고 뛰어내리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거물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깨진 창문 틈으로 애타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일부는 전기줄을 부여잡은 채 외벽을 타고 아슬하게 탈출을 시도합니다. 현지 시간 어제 오후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22층짜리 상업용 건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6명이 건물에서 뛰어내리려다 떨어져 숨지는 등 사망자가 속출했고 70명이 넘는 시민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군과 공군까지 투입돼 구조작업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불에 탄 지진 더미가 발견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까지 화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목격자는 소방차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불길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건물을 비롯해 방글라데시에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곳이 대다수. 지난달에도 다카 구도심에서 아파트 등의 건물에 불이 나 7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3년 전부터 경기 성남의 모란시장에선 불법적인 개 도축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업자들이 인근으로 옮겨가 불법 도축을 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동이 트지 않는 새벽 단속반이 불이 켜진 축사 안으로 들어갑니다. 곳곳엔 털이 뽑힌 개 사체들이 방치돼 있고 털을 태울 때 쓰는 화염방사기 등 개를 도축할 때 쓰는 도구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물솥에 넣어서 털을 풀려서 여기서 탈모.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두 곳. 성남 모란시장에서 영업하다 개 도축이 금지된 이후 이곳으로 옮겨 도축을 계속해왔습니다. 인적이 뜸한 개발 제한구역과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축사를 짓고 주로 새벽 시간을 이용해 도축하며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없어지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불법으로 개를 도축한 업소 대표 두 명을 형사 입건하고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모란시장에서 영업하던 개 도축업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불법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여리 뉴스 대표입니다. 네, 거리에서 모범 운전자들이 교통 안내를 하는 모습 자주 볼 수 있죠. 자원봉사인 줄 알았는데 일부가 돈을 받아 논란입니다. 하루에 많게는 19만 원이라는군요. 정현우 기자입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교통 안내를 합니다. 10년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한 택시나 버스 기사들로 경찰이 인증한 모범 운전자입니다. 이들은 한 달에 두 번 이상 교통 안내 자원봉사를 하는 대신 교통 범칙금을 감면받는 등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모범 운전자 14,000여 명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22억 원의 돈을 지급했습니다. 종로 중앙 버스차로와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을 건설할 때 교통 안내를 도운 대가로 준 겁니다. 운전자 1인당 하루에 많게는 19만 원을 줬습니다. 모범 운전자 단체는 정당하게 일하고 받은 대가라고 주장합니다. 자원봉사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누가 일하는 시간에 차 세워놓고 가서 모범 운전자 서울시가 공사한테 근무십니까? 하지만 서울시 의회는 모범 운전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운전자 개인에게 수당을 줄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범 운전자들에게 관례상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모범 운전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에 대해 이달부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200만 원이 넘는 수입 유모차, 비싸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게 구입하는 부모들의 마음일 텐데요. 하지만 시험 결과 안전성과 가격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베이비페어, 명품 유모차로 통하는 S브랜드 제품도 눈에 띕니다. 옵션까지 포함해 200만 원이 넘는데 현장에서는 과도한 홍보가 넘쳐납니다. 소비자들도 안전에 대한 기대 때문에 해당 제품을 선호한다고 말합니다. 안전성이죠.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신생아 때부터 조금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걸 구매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선택을 하긴 했거든요. 판매 직원도 유모차 프레임 중심에 있는 서스펜션, 즉 충격 완화 스프링 장치가 안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아니 이거 이 가운데 있는 서스펜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지난해 서스펜션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 뒤 온라인 설명서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했지만 현장에서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증을 위해 국내에 한 곳밖에 없는 정밀 분석 시설을 찾았습니다. 직원이 언급한 유모차의 중심부를 특수 엑스레이로 찍어봤습니다. 이게 뒷바퀴와 프레임을 연결하는 부위인데 이 부위에는 나사 체결만 되어 있고 서스펜션은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바퀴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퀴 쪽에도 서스펜션은 없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사로만 지금 고정이 돼 있고 그렇죠. 발로 밟는 긴급 브레이크가 달려 있고 서스펜션은 없습니다. 반면 가격이 절반 정도인 국산 유모차의 엑스레이 촬영 결과 네 바퀴에 서스펜션이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도 없는 제품인데 있는 것처럼 과장해서 다른 제품과 차별하게 되게 해서 판매를 했다면 이건 허위 과장 광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해당 그런 것들을 광고하는 데 문제 제기해서 시정하게. 국내 게임 업체가 100% 지분을 갖고 있어 사실상 국산 브랜드지만 현장에서는 모호하게 답변하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어느 나라 거예요? 이거 만들지 내가 만들지. 국내 브랜드라고 알리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제품 자체가 노르웨이의 뭐 북유럽 스타일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 그런 컨셉적인 거 이제.
다른 수입 유모차는 어떨까? 가격과 만족도가 비례하는지를 검증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흙길과 방향 전환이 많은 구간에서 쌀을 싣고 유모차를 끌어본 뒤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흙길님은 썩 좋았던 것 같지는 않고요. 좀 거친 길에서는 손목에 좀 무리 갈 정도로 불편했던 것 같아요. 5점에 한 3점 정도. 5명이 매긴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가의 수입 유모차 2대보다 국산 유모차 2대의 평균 점수가 모두 높게 나왔습니다. 언덕이나 요철 구간의 충격이 유모차에 탄 아이에게 얼마나 전달되는지도 측정해봤습니다. 가격 차이가 최대 150만 원이나 됐지만 합격치 이내에서 비슷한 점수를 받거나 오히려 국산 유모차가 나았습니다.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노리는 초고가 마케팅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좀 더 냉정하고 스마트한 소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진입니다. 4월이 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종업원 300명이 넘는 기업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제는 실제로 처벌받습니다. 현장 일터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루 기자입니다. 골프용품을 생산하는 이 회사의 직원은 200명입니다. 두 달 뒤 완공되는 공장 때문에 100명을 추가로 뽑으려 했지만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대신 채용 인원을 10명으로 최소화하고 사람을 대체할 자동화 설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는 내년부터 적용되지만 인건비 부담을 늘리기보다 설비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본 겁니다. 생산량을 맞추는 저들이 이제 결국은 근로자도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만큼 근로자를 못 구한다 그러면은 낫기가 늘어지는 그런 게 있겠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거란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기업들이 오히려 이러한 강제적인 제도 때문에 더 위축되고 더 고용을 더 두려워하고. 계도 기간이 끝나는 사흘 뒤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집니다. 우선 300인 이상 기업 3,500곳이 대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위반 사업주에겐 시정명령과 형사처벌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즉 GPS를 활용하거나 지문과 홍채화 같은 생체인식 시스템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에 맞춰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한 기업들의 안간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채널A는 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영토를 넓히고 있는 금융산업을 기획 보도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토바이를 타고 고객을 찾아가는 금융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미얀마에서 김지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어서 베트남에서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민지 씨가 농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려고 빌린 돈은 우리 돈으로 45만 원.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간 한국계 은행 직원들이 농사가 잘 되는지 확인합니다. 미얀마에선 소액금융이 낯설다 보니 현지 직원들이 오토바이로 발품을 팔며 고객을 관리합니다. 소액대출 금융회사 직원들이 마을을 찾는 날이면 이렇게 반상회가 열리는데요. 주민들이 집이나 사원에 모여 돈을 빌리거나 갚고 대출 문의도 하는 낯선 풍경이 펼쳐집니다. 유인아웅 씨는 빌린 돈 450만 원으로 의류 봉제 공장을 차렸습니다. 한국과 달리 미얀마 현지은행은 서민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신용평가 체계가 없는 데다 자금도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계 은행들은 NGO와 협력해 소액대출로 이 틈새를 공략했습니다. 연 24% 정도인데요. 여기 뭐 한국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사금융을 이용할 때는 뭐 연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걸로. 마을 주민 5명만 서로 보증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40%대로 다른 인근국의 80%에 비해서 아직 낮고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화 전략으로 무장한 국내 은행들은 미국 미얀마에서 소액대출로 금융 영역을 넓히고 있는데요.
베트남에서 이어지는 금융완류 움직임을 계속해서 홍유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고성장 국가인 베트남의 국민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산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국내 은행들은 이들을 겨냥한 금융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3,200만 원에 달하는 소형 SUV를 구입한 응웬 희우중 씨. 한국계 은행이 출시한 대출 상품을 이용했습니다. Interest rate is low. When I submit the document, it's very fastly. 지난해 자동차 대출 계약은 6천 건 이상. 현재 베트남 GDP가 1980년대 우리 경제 수준과 비슷해 머지않아 마이카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any people in Vietnam they want to buy a car. It's very increasing nowadays. 두터워진 중산층은 신용카드에도 관심을 보입니다. Tôi thích tính năng tự động trả góp 3 tháng của thẻ Uribank. Một tuần thì tôi thường sử dụng từ 5 đến 6 lần trên một tuần. 보급률은 3%에 불과하지만 베트남 중산층은 카드 결제의 편리함도 서서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대상으로 카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로컬 레스토랑 방문에 있을 때 할인을 제공하는 베트남 경제 수준에 맞춘 현지화 전략으로 금융활류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하노이에서 채널A 뉴스 홍일아입니다.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아가씨. 작품성 높은 영화로 세계적 거장이 된 박찬욱 감독이 이번엔 안방극장으로 찾아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다룬 리틀 드러머걸이라는 6부작 미니시리즈인데요. 오늘 밤 11시 채널A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Just like us. 초식의 소리를 배경으로 등장한 한 여성. 1970년대 후반 이스라엘 정보국 모사드의 제안을 받고 테러리스트 연기에 나서는 여배우 찰리. 찰리를 둘러싼 첩보전과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리틀 드러머걸은 칸이 사랑한 거장 박찬욱 감독이 처음으로 연출한 TV 드라마입니다. 박 감독은 600쪽이 넘는 분량의 동명 원작 소설을 읽은 뒤 드라마 제작을 결심했습니다. 두 시간에 이것저것 다 쳐내서 작품을 훼손시키느니 TV 시리즈로 하면 그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제 떠오른 거죠. 정교한 미장센으로 유명한 박찬욱 감독은 드라마에서도 자신만의 미학적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선명한 색깔이 대조를 이루며 긴장된 심리전을 표현했고 영국과 그리스, 체코를 오가며 촬영한 공간의 아름다움 또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박 감독은 영화와 드라마의 차이점으로 다음 회를 궁금해하게 만드는 마력을 들었습니다. 다음 회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작전이 저한테는 참 우리 마음에 굉장히 흥분되고 설레는 마음을 일으켰죠. 드라마 리틀 드러머걸은 채널A에서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6주 동안 방영됩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광복군, 재개발로 철거될 위기에 놓였던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이 우여곡절 끝에 원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중국 충칭에서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중국 충칭의 번화가 해방비 거리에서 남쪽으로 300m 거리에 새로 세워진 지상 4층 지하 1층의 회색 건물. 새로 복원된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입니다. 무력을 통한 독립을 기도했던 애국선열들의 피와 땀이 어린 발자취가 살아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광복군이 전개한 독립투쟁의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1층에 마련된 전시실에는 중국에서 이뤄진 초기 무장투쟁 역사부터 광복 후 조국에 돌아가기까지 광복군의 역사를 여러 사진과 자료를 통해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1940년 30명으로 창설된 광복군은 1945년 1,000명 규모로 발전했습니다. 연합군과의 합동전선에 투입됐고 1945년 미군과 함께 한반도 진격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광복 후 광복군의 총사령부 건물은 중국 음식점과 옷가게 등으로 사용됐고 철거 위기에까지 처했던 상황.
2017년 한중정상이 총사령부의 조속한 복원에 합의함에 따라 1년간 복원 작업이 진행됐고 조만간 대회에 개방됩니다. 중국 충칭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11일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 10일부터 이틀간 미국을 공식 실무 방문해 비핵화 문제와 관련한 양국 공조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취임 후 7번째가 됩니다.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공기에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편안해 보입니다. 이번 주말 봄나들이 계획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쉽게도 주말에는 꽃샘추위와 비 소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고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전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고 기온이 낮은 일부 내륙은 1에서 3cm, 강원 산지 많은 곳에는 10cm 이상의 때아닌 큰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추위까지 찾아옵니다. 일요일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고 바람도 강해서 무척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 든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와 눈이 내리면서 많은 지역의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겠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꽃샘추위는 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화요일부터는 다시 온화한 봄 기온을 되찾겠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중부 많은 지역에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겠습니다. 내일 비가 오는 동안에는 천둥, 번개까지 동반돼 날이 스산하겠습니다. 내일은 실내 계획을 우선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청와대를 떠나면서도 김의겸 대변인은 끝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해명은 실망만 더 키웠습니다. 국민들이 속상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이 설마 이런 정도일까 싶었던 거죠. 김 대변인은 떠나는 순간까지 뭘 잘못했는지 몰랐거나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